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페스티벌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7일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제, 다문화 어울림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요 경연으로 진행해 1차, 2차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13팀이 한국 가요 실력을 뽐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 가수분들도 어려워하고 그런 정말 가창력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곡들을 오늘 선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 기대가 좀 큽니다. 파이팅입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외국인들이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먼 땅까지 오셔서 정말 생활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나라, 우리나라 이런 게 없이 우리는 다 같은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은 결혼 이민, 취업, 유학 등 삶의 모습 또한 다양했습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겠습니다. 네, 상 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초청 가수들도 놀랄만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다문화 하게 되면 북에서 온 저한테도 좀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파이팅입니다. 심사위원들도 참가자들의 순위 결정에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대상 받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대상 주는 지원사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지사가 준비한 외국인을 위한 음악축제, 참가자와 가족에게는 기쁨을,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